아니, 등산로 한가운데 반가운 얼굴이 참 이럴 수가. 안녕하세요. 산타는 미스터리입니다. 9월 9일 날 제가 산행을 왔으니까 오늘 9월 14일이거든요. 며칠 전에 냉이가 여기 줄지어서 쫙 있었는데, 아, 여기 지금 한 친구는 며칠 내린 비로 인해서 다 썩어갑니다. 그리고 그때 작은 아이를 보고 왔었는데, 자, 이렇게 조금 컸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작습니다. 아, 이렇게 좀 많이 커야 되는데 애들이 크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도 금일 산행 처음으로 또 능이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기분은 좋습니다. 지금 오전 6시 35분이고요. 고지는 760m, 온도는 20도입니다. 온도가 많이 내려갔죠? 자, 오늘 능이버섯과 함께 즐거운 산행 시작합니다. 좀 전에 우다다닥 소리가 나더니 멧돼지가 있었다 봅니다. 여기 금방 지금 막 파헤쳐 놨네요. 여기도 그렇고. 초입에 작은 거 능이 하나 보고 아직 이렇다 하게 소득은 없는데요. 워낙에 또 많은 분들이 다녀가시고 하기 때문에 얼굴을 볼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직 산행 경력이 짧기 때문에 능이 구강 자리가 없어요. 무한 발품만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보기가 힘듭니다. 어떻게 보면 산삼 찾는 것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산삼이야 1년 중에 가장 또 오랜 기간 볼 수 있는 약초 중에 하나죠. 근데 능이는 가을 이맘때 발생해서 길어야 뭐 한 달 보름 이 정도밖에는 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보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 좀 그래도 튼실한 놈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숲속의 산호초 싸리버섯입니다. 싸리버섯. 벌레가 엄청 많아요. 아주. 이것은 외대덮버섯, 밀버섯이라고 하나요? 요거는 식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얘가 뿌리가 조금 짙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지상에 올라온 것보다 땅속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요거하고 비슷한 삿갓 외대버섯, 그것은 독버섯이죠. 독버섯은 제가 알기에 이렇게 와서 뿌리 부분이 뭉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 조금 묻혀 있어요. 얘는 보시다시피 뿌리가 이렇게 길죠. 기다랗게. 맛있는 버섯입니다. 이야, 너는 다시 들어가 계세요. 보려고 하는 능이는 안 보이고, 답답하네요. 이야, 여러분, 싸리가 진짜 무지막지하게 큰 게 있어요. 제 주먹이 요만하면, 한 세 배. 야, 한, 주먹 한 다섯, 여섯 배는 될 것 같습니다. 무지하게 큰데, 야, 이만합니다. 우와.
엄청나게 크죠. 여기도 아직 남아 있는데요. 어우, 무지무지하게 큽니다. 참살이네요. 야, 무지막지하게 큽니다. 능이는 안 보이는데 다니다 보니까 또 이런 친구가 눈에 들어옵니다. 야, 진짜 능이야, 너는 왜 길 한복판에 있냐? 참, 아, 이게 작은데 벌써 맛이 갑니다. 옆에 이제 다른 버섯도 있는데 얘는 벌써 이제 맛이 가고 있죠. 곰팡이도 피고 있고. 아니, 등산로 한가운데 반가운 얼굴이. 참, 이럴 수가. 와, 그래도 얼굴 봐서 다행입니다. 아, 여러분, 하산길에 만나고 있는 능입니다. 아침에 하나 보고 이제 하산 하다가 하나 또 어떻게 얼굴 봅니다. 야, 근처에 또 있나요? 아, 없네요. 근처에 없습니다. 어쨌든 하나만 딸랑 볼 줄 알았는데 그래도 얼굴 보여줍니다. 산타는 미스터리, 금일 산행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행히 능이 얼굴은 그래도 보았네요. 좀 큰 놈을 보여드려야 좀 좋았을 뻔했는데 다음에 좀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비가 주말까지 계속 온다 하니 건강 유의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